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최근 MCP가 AI 시장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CP가 뭐냐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한국어로 풀어보면 AI 모델이 환경과 정보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용어가 다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챗GPT나 클로드를 이용하여 우리는 글을 써서 답을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웹서핑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3D툴을 AI가 직접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이폰에 시리처럼 이메일 보내고 서핑하는 것을 AI가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중간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MCP입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USB C타입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M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클로드가 다른 인공지능보다 먼저 빠르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을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 블렌더도 MCP를 통해서 AI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결과가 형편없긴 합니다만,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챗GPT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클로드와 카서에서만 MCP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챗GPT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클로드를 이용하여 MCP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드에 들어가셔서 데스크톱용 클로드를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이므로 윈도우용을 다운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사용하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한쪽에 클로드 브라우저를 위치하겠습니다. 이제 블렌더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에서 블렌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블렌더 MCP를 GitHub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GitHub 주소는 제가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사용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파워쉘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브라우자에 CMD를 입력하여 콘솔 창을 띄웁니다. 복사된 내용을 붙여넣고 엔터를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클로드 설정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누릅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여러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건너뛰도록 하고 설정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로드가 설치된 폴더가 열립니다. 클로드 데스크톱 컴피그 JSON 파일을 메모장에서 엽니다. 보시면 괄호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여러 가지 툴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렌더 MCP GitHub에 들어가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열린 메모장에 붙여넣습니다. 저장하고 닫습니다. 기터브에서 add-on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add-on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이썬 파일을 이제 블렌더에서 불러들여야 합니다.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add-on을 설치합니다. 애드온 파이썬 파일 경로를 복사하여 블렌더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로드를 종료하고 다시 켜야 합니다. 이때 트레이에 있는 클로드도 종료해야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클로드를 실행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블렌더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우측 탭을 보면 블렌더 MCP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를 연결해야 합니다. 스타트 MCP 서버를 누릅니다. 이제 클로드 설정에 가보면 러닝이라고 푸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클로드에서 박스를 지우는 명령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채팅 허용 메시지가 나오니 허용하도록 합니다.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블렌더를 채팅으로 정상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제작한 고양이를 불러왔습니다. 채팅으로 농을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지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농알 방향이 뒤집어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부 농알 방향이 뒤집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발전 단계이니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만들도록 클로드에 명령합니다. 요청할 때마다 승인하는 건 나중에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잘 만든 듯합니다. 이외에 레고 캐릭터와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는데 모델로 입장해서 볼 때는 좀 웃기긴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블렌더에 익숙하지 않은 기능이나 메뉴를 AI가 빠르게 찾아주거나 대신해준다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 MCP가 다른 툴도 다룰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노가다 작업을 줄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